모십니다. 봄이 왔네요. 동물 알아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여기 왜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뭔가 좀 그 파이팅 하고 싶은데 오랜만에 회사 오는 거 아닙니까? 회사 오랜만이에요. 회사 오랜만에 그래도 떨리네.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좀 소리를 크게 못 지르니까 그게 또 있네, 뭐가. 아니요. 또 오늘은 인공지능 기반 공부 어플 만드는 회사 산지. 미래 교육을 지향하는구만. 저희 17층 몰이 했다가 19층 라운지에서 할게요. 사람을 이렇게 몰이 했다가 19층 이렇게 가려고. 오피스가 안락하네. 쑥 들어가? 쑥 들어가? 가, 가, 가. 둘, 셋,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판다 우리 전부 노래 여러분 문세윤이 왔어요. 여러분 환호 좀 해줘. 반겨줘. 제발. 우와 우와 판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러 왔어요. 전부 노래 자랑이라는 컨텐츠고요. 이 컨텐츠 안다 소리 질러 보세요. 아 이게 다야? 아 요만큼만 알아? 거기 여성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직원분들 나 왔어. 좋아 안 좋아? 네. 아 좋습니다. 19층에서 우리 좀 잠깐 놀게요. 알았죠? 네. 19층으로 올라와요. 네. 아우 목이야. 반갑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자 어떤 회의를 하셨든 어떤 일 중요한 일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정리하시고 19층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휴, 거울을 보는 것 같네. 진짜, 아니, 거울 치료야. 아마 빵, 쌍둥이 같아, 빵. 쌍둥이, 거울처럼. 하나, 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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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19층으로. 고! 오케이, 오케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봤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아이고, 안다. 예. 네. 이제는 좀 꽤나,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다에서 좀 반응이 많이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친 척하고 그냥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윗대가리에서 오케이가 떨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남는 일 신경 쓰지 마시고, 좋게 즐겨주시면 돼요. 전부! 즐겨! 배운 사람들이라 너무 말이 통하네. 제가 오늘 형제를 찾았어요. 형제를 문을 열자마자 얼굴을 보자마자 서로 놀래가지고 놀란 사람 한 명 있어요. 오늘 나라고 생각하고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는 쫙쫙쫙쫙쫙쫙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돌려서 소정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칸다의 끼와 장기를 보고 뽐내보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멋지게 내가 1번으로 뽐내보겠다 하신 분 손 들어 너 나와! 이야 이야 네, 본인 소개요. 저는 현재 판다 과일을 개발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개발자 이현 분명? 가명으로 활동해요? 아, 판다는 영어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영어 이름 뭐 보니 편한 게. 아 저는 이제 누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회사 장점을 소개해 주세요. 야 이건 좋다. 일단 저 스낵바에 먹을 게 많고. 일단 먹을 게 많고. 눈누가 볼 때 먹을 게 많구나. 뭐가 많은데요? 일단 뭐 몽쉘도 많고요. 몽쉘이 많아? 몽쉘이 많아. 몽쉘? 그런 것도 있고 휴가가 무제한입니다. 휴가 무제한이에요? 휴가가 무제한이에요. 어? 진짜요? 연차 상관없이 그냥 휴가 무제한. 뭐 잘린다는 얘기인가요? 뭐 어떤 거예요?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 그래도 뭔가 끝낸 사람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이 있든 없든 그냥 가도 돼요. 진짜로? 가도 돼요. 그럼 안 돼요?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일단 복장 자체도 굉장히 프리하고 형 보세요. 이게 슬리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샌들. 놀러 온 사람이지 이게. 그잖아. 그래 놀랍게도 저분이 리드입니다. 어느 그 윗대가리예요. 윗대가리? 대가리야? 윗대가리. 윗대가리가 이렇게 다니니까 막 다니는 거지 같이. 좋습니다. 자 어떤 노래 한 소절만 가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보시면 돼요. 원래 이런 프로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윤종신의 존니 가겠습니다. 존니! 누누가 부르는 존니 음악 주세요. 사랑해서 너무 참았을 거야. 가자! 그 허전함이 변하는 기
봉지를 다섯 개만 준비해줘. 뒤에 이제는 실력자가 한번 나와야 될 때가 됐죠. 내가 실력자다 또는 얘가 실력자다. 왓이 있어? 이름이 왓이야? 왓? 왓? 왓 어디 있어요? I want you. I want you, 왓? 안녕하세요. 왓이라고 합니다. 왓. 지금 뭐 어디 계셨던 거예요? 부산에서 미팅 하시러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네. 아, 같이 나와서 즐기시면 되지. 아 그럴까요? 네. 아니 그 미팅 그거 끝까지 거기 있어야지. 잠깐만요. 노래 부르고 올게요. 이러고 나온 거야? 같이 왔어야지. 예. 그냥 앉으세요. 앉으세요. 너무 편안하게 입고 오셨네. 부산에서 수학학원 하고 있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혼자 나갔을 때 궁금했죠? 서운하기도 했죠? 왜 나를 방 안에 두고. 보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이 컨텐츠 연예인 신기하네요. 와. 정민 씨는 여기 의자 VIP석에 앉아서 완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거기 자, 무슨 노래 부르실 거예요? 저 자우림 노래. 자우림. 오케이. 어떤 25, 21. 아, 이렇게. 자. 완의 노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가슴 치리도록 행복한 당당하네요. 딱 바로 실력자고 이제 미팅룸으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스타트업이라 그런지 대표님도 S대 출신이다. 그리고 또 여기가 명문대가 수두룩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요. 맞습니까 대표님? 네 맞습니다. 명문대가 수두룩하다. 그래서 관에서 제일 가는 똑똑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제일 똑똑하다. 자 학과 누군데? 누군데 이렇게 뜸들여? 어디야? 박사 일단 나와보세요. 예, 박사. 자, 나오세요. 나와 누구야? 나와 밀어줘. 난 여기 대학 여기 나왔다.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는 DC에 그냥 조지타운 대학교. 조지타운이 조지타운이 어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진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야, 괜찮아. 붙어면 되지. 조지타운. 저는 카이스트 나왔습니다. 카이스트. 학교에 무슨 유명인에 좀 나온 사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인? 저희 학교 네. 유명인 가수 페퍼톤즈. 카이스트예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선배님. 조지타운도 혹시 있습니까? 저희는 로이킴 있습니다. 아 로이킴.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초대 갔습니다. 자 페퍼톤즈 왔을 것 같습니까? 안 오셨을 것 같아요. 로이킴 왔을 것 같습니까? 안 왔을 것 같은데. 혹시 학교 다닐 때 본 적 있어요? 같이 뭐 없죠? 학교 다닐 때 본 적 있습니까? 네. 진짜로? 네. 아, 본 적 있어요? 네. 서로 뭐 친분이 있거나 혹시? 같은 학년이었습니다. 네. 진짜로? 그럼 얼굴 보면 알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네. 그래요? 자, 눈을 감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자랑스러운 내 동문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자, 오늘의 주인공! 누굽니까? 오늘의 초대 가수! 페퍼톤즈 아닙니다! 로이킴 모십니다! 동문 안아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여기 왜 있는 거야? 여기도 한번 안아줘. 그대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 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면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오호. 다시 봄 봄 봄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다 같이 해줄 수 있어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한 번 더.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봄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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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관다의 초대 가수 로이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친구 잠깐 나와봐. 이쪽에 이런 만남이 있지? 여기 와서 좀 보니까 놀랬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조슈타운 나온 94년생이라 그래갖고 바로 알아보네요? 네, 심지어 한 본 지 우리 한 달 됐나? 네. 한 달 됐다고? 결혼식에서 한번 만나고 진짜로? 네, 끝나고 갑자기 저한테 그 스크린 골프 가자고 그냥? 네. 한 달 전 갑자기 그냥? 형은 무조건 이긴다고 내가 누가 형이야? 로이킴 형이? 네, 제가 형이에요. 아, 형이야? 네, 제가 한 살 학교 다닐 때 로이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밥 잘 사주는 형이었어.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공연도 자주 하고 인기도 많아졌고. 네, 인기 진짜. 본인은 뭐였어요? 저는 그냥 방에 있었습니다. 누가 감금됐어요? 왜 방에? 형 만났는데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원래 되게 그냥 형 같았는데. 네. 멋있네요. 보디타운 우정이 좀 이어지길 바라면서 정식으로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여름에 또 신나는 곡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가수 로이킴입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봄만 되면 뭐 벚꽃 댕댕도 많이 나오지만 이 노래도 거의 뭐 연금처럼 졸졸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죠. 나쁘지 너무 많이 들 나오고. 자, 이 노래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네, 벌써. 야, 너무 놀랐어. 저도 이거 보고 야 진짜 이랬거든요. 네. 어때요? 10년이 됐습니다, 벌써. 근데 저는 아직 그냥 그때 그 마음 그대로인 것 같아서 마음만큼 아직 순살입니다. 네. 요즘에 그 SNS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던데요. 네, 다시 시작했죠. 네. 커버곡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심지어 뭐 바람이 분다 이런 커버곡 많이 올리고 춤추는 것도 올리시고 그러셨다고요. 네, 제가 그동안 좀 11년 차인데 이제 그 11년 동안 좀 너무 진지하게만 음악 활동을 했던 것 같아서 요즘 MC를 한번 즐겨보자 하면서 댄스 챌린지들이나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갖고 어떤 챌린지 도전해보셨어요? 막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귀미챌 이런 거 알죠?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아, 지금 여기서요? 예. 아니 근데 아니 유튜브에 올린 거를 아니 근데 아니 왜? 제 팬분들 앞에서 하는 거는 호응을 워낙 잘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다 할 수 있어. 이게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노래 틀어줄게. 노래 틀어줄게. 그래, 됐다. 그래서. 자, 브랜드 같이 할래요? 같이 해. 같이 해. 일로 와. 같이 해. 밥은 로이한테 얻어먹고 충성은 판다에 다고 말이야. 어? 여기서 뭔가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렵지 않아. 어렵지 그럼. 오케이 오케이. 애드립이야 애드립이야 애교. 자, 조지타운 동문회 애교 함께 보시죠. 음악 큐. 와 귀여워. 예.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먹고 살기 힘드네요. 너무 풀갑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 부끄러워하면서 해가지고. 아 네. 네. 더욱더 보기 좋았다는.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신곡이 나옵니다. 어떤 곡입니까? 아 이 곡은 꿈꿔왔던 순간이나 기다려왔던 순간이 진짜 실제로 찾아왔을 때 네. 자만에 취하지 말고 계속 옆에서 자리를 지켜줬던 분들을 잊지 말자 이런 내용으로 썼죠. 어떤 제목입니까? We Go High라고요. 처음 영어 제목으로 된 노래를 내는 것 같아요. 로이 노래 중에 네. We Go High. 하기 전에 네. 제가 좀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어떤 거 어떤 거요? 이게 어떤 겁니까? 그렇게 우린 High We Go High거든요. 그래서 We Go High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로이킴의 신곡입니다. We Go High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내가 원했던 꿈이 드디어 찾아왔어. 상상만 하던 밤이 내게로 다가왔어. Yeah, it was about time. 너무 오래 기다려왔어. Yeah, it was about time. 더는 멈추지 않을래. 흐린 안개를 지나 거친 파도를 넘어 저 태양과 나 마주했을 땐 나 울지 않을래. 너의 손을 잡을래. 그렇게 우린 high we go. 그렇게 그저 해왔던 대로 high we go. 변치 않을 그 마음으로 yeah. 바랬던 날이 생각과는 달라도 내가 원한 사랑이 맘같이는 안 됐어. Yeah, it was about time. 뒤돌아볼 순 없어. Yeah, it was about time. 한 걸음씩 가볼래. 또 다시 날 일으켜 거친 파도를 넘어 또 다른 나를 맞이했을 땐 고민하지 않을래. 너의 손을 잡을게. 그렇게 우린 high we go. 그렇게 그저 해왔던 대로 high we go. 변치 않을 그 마음으로 약속했었던 보여준다던 이 멋진 날을 난 잊지 않을게. 세상에서 피어나는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Let's love forevermore. 그렇게 우린 high we go. 그렇게 그저 해왔던 대로 high we go. 변치 않을 그 마음으로 yeah. Ooh, oh, yeah. Ooh, oh, yeah. 감사합니다. 로이킴의 We Go High. 너무 잘해주셔서 뭐 코러스 깔린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예. 아 근데 이거 확실하게 여름에 드라이브 할 때 예술이겠네. 자주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로이킴이 함께 할 수 있는 코너 로이킴에게 해주세요 시간입니다. 행운의 주인공 누굽니까? 손 들어주세요. 예 뒤에 나오세요. 바로 예 나오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라라고 합니다. 로라가 로이에게 어떤 부탁을 해볼까요? 제가 로이킴 씨 엄청 좋아해가지고 2013년도에 그 콘서트를 갔다 왔거든요. 아 10년 전에? 네 2013년도 2015년도 2년 동안 갔다 왔었는데 우와. 근데 그 이후에는 왜 안 왔어요? 그 뒤로는 제가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북두칠성 한 소절 해주시면 북두칠성이요? 북두칠성 이쪽을 보고 이쪽 부탁이니까 네. 여기 보고 북두칠성이 보이니
빛나는 별들을 천천히 이어가며 나를 기다려주길 북두칠성이 보이니 네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난 따라가 그 길을 비춰줄게. 너무 좋다. 어때요? 가까이서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한 번 혹시 있습니까? 나오세요. 희재? 저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커버 영상. 제가 희재 좋아해서 제 프로필 뮤직도 희재고. 로라서 하는 거 봤죠? 저 서 계세요. 저 서 계시고.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그댄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일 테니. 마지막으로 입주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곡을 청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곡입니까? 그때 헤어지면 돼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모습 그대로 나를 꼭 안아주세요. 우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진 몰라도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나는 좋아요.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음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요.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네 이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내 애가 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가오면 그때 가되면 그때 헤어지면 돼. 너를 사랑하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한 번 더 웃어주고 조금 더 아껴주면 우리 사랑하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매일 처음 만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면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음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요.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네 이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내 애가 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가오면 그때 가되면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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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가 원하든 말든 널 잡을 거고 내가
더 이상 지쳐걷지 못할 때 그때가 오면 그때 가 되면 그때 어찌면 돼 그때 어찌면 돼 너무 좋아. 목소리가 뭐 실제로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봐도 녹을 정도로. 네. 자 이제 로이킴이 선물을 줍니다. 자 돌립니다. 하나 둘 셋 갑니다. 자 오늘 판다의 행운의 주인공은 자 브랜드 스마트워치 모니터 타임플릭에서 스마트워치 스트랩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마무리까지 같이 하시죠. 우리 아는 형 같이 엔딩하니까. 오늘 어떠셨는지요? 아, 오늘 사실 되게 좀 많이 떨렸어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노래를 한다는 게 굉장히 떨렸는데 다행히 또 우리 상민이도 있고 해서 좀 잘 부탁드리고 모자랄 수도 있고 좀 많이 부탁드리고 신곡 위고 화이도 많은 사랑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감사했습니다. 전부! 노래 자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락할게요. 자, 간다. 고맙습니다.